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책을 비판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민소훈 기자입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김명준 씨. 업종 특성상 밤늦게 방문하는 단체 손님이 많은데 강화된 거리두기로 사실상 연말 장사를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 8시 이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면 거의 뭐 오시는 손님들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뭐 사실상 9시까지 영업하라는 건 저희한테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버텨온 박원희 씨도 허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예약들이 하나하나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연말에는 어느 정도 장사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인 규제하니까 거의 이제 사람들이 뭐 회식도 안 한다, 모임도 안 한다. 다 그런 상태여가지고 연말 예약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이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지원책의 핵심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대신 강화된 방역 조치를 가급적 빨리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땀 흘려서 버는 게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저희가 일해서 버는 게 더 나으니까 이 규제가 좀 풀렸으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사실상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며 다음 주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